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들리 매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월봉 수급 투자법 3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로직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항상 그 기법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거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항상 제가 매주 일요일 날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다양한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항상 제가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황금존이라고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과 함께 예,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리 매매 오셔가지고 혹은 또는 포털 검색창에 신대가 또는 문자 협삼칠지로 신대가 입력 후 전송하시게 되면 다양한 안내와 함께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들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월봉 수급 투자법 3입니다. 월봉 수급 투자법 3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제가 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월봉은요, 대규모 수급도 있지만 앞으로 향방을 바라보는 끝판왕입니다. 제가 월봉이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식을 하는데, 예전에 주식 스승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문가 이런 분들도 있지만, 훌륭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 잠시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기다릴 수만 있으면 월봉만 보면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일봉, 주봉도 중요하지만 월봉은 20일의 흐름을 딱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일이 뭡니까? 주봉이 5일이잖아요. 그죠? 월봉은 20일이니까 그 월봉 20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월봉에 대한 부분들을 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냐? 바닥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시세의 분출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 강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7개월 선이라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7개월은 또 대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5라는 단어, 그리고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0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값의 중간값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중간값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부러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을 오히려 지키면서 가는 로직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7이라든지 그 다음에 15라든지 혹은 40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에 대한 부역값들을 두고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고수님들께서는 2분의 1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120이면 이게 뭐죠? 그래서 나왔던 2평이 90이죠. 아, 예전에 뭐 너튜브라든지 혹은 뭐 TV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2평 7, 15, 40, 90은 어디서 나온 거다? 2분의 1 값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면 11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준적으로 봤을 때 이게 55잖아요. 56 잡으면 23일선. 그 다음에 13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65일선. 여기까지도 가는 분들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실무에서 쓰이는 이평은 7일선. 그 다음에 40일선. 그리고 91선이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추세선 중에서 무너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7개월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개월 패턴은요, 지지와 저항자리를 이용하는데 추세 홀딩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7개월선, 추세 트렌드선을 맞출 때는요, 메타버스. 제 시장 올라간다고 저만 얘기했죠. 맞다, 제가 깜빡했어요. 그죠? 저번 주에 그 시장 급락할 때 저 아직
도널이 BFP다라고 얘기 분명히 해드렸어요. 대가들의 투자비법 월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덜덜덜 떨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이쪽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 쪽에서 슈퍼사이클 나올 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메이저 방송사 중에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 번 짚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이클이 워낙 좋아서. 예. 네. 제가 메타버스를 공부하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를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제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리스크를 맞았다면 그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보유를 통해서 이번에 소외받았던 분들은 여기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슈퍼사이클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보유인데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나누죠? 플랫폼, 그 다음에 IT 기술, 컨텐츠, IT, 그 다음에 정정합니다. 광고 시장. 제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돈 버는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거는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꼭 우리가 금전적인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물려준 지식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IT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제가 이제 IT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법을 갖고 보겠는데 자, 저는 이 반도체 8대 공정은 기본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종목이 우수수수 나와요. 탈탈탈 털면 종목이 그냥 쫙쫙쫙 나와요. 근데 반도체가 뭔지는 일단은 알고 봅시다. 자, 반도체는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메타버스, Io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왜 도체면 도체고 반이면 반이지 왜 반도체냐? 어떠한 그 접촉이 되면 도체 아니었다가 반만 도체인 거죠. 접촉이 되건 어떠한 펑션, 역할을 주게 되면 이게 활성화돼서 도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죠. 근데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딱 통하죠. 이게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전기 안 흘리잖아요.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반도체다. 근데 이 시장이 무궁무진한데 삼성전자 계속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 삼성전자 10만전자 간다고 하셨던 분도 반성하셔야 되고 왜? 우리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죠. 이제부터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은 누구다? 황주명이다. 꼭 이 방송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총 8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8대 공정은 뭐냐면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방막 공정, 금속 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징 공정.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세부적인 부분들 걸 건데 우리가 그 웨이퍼 반도체에 들어간 이런 동그란 웨하스 같은 거거든요. 웨이퍼는 어떻게 뭘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 성분 중에 규소를요, 실리콘 만들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쭉 당겨가지고 인곳을 만듭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서 거기 딱 단면을 잘라요. 그게 웨이퍼입니다. 아, 반도체는 모래로 만들었구나. 근데 이제 모래로 만들어서 이제 판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다 뭘 덮어 씌웁니다. 그 덮어 씌우는 게 뭐예요? 이제 먼지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산화공정이에요. 관련된 종목도 우수수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산화공정을 하고 나면 거기다 이제 뭔가를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뭐 칼로 그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 산화된 웨이퍼에다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요. 마스크 덮어 씌운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건 덮어 씌우는 걸 마스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빛을 이렇게 쏩니다. 내가 설계에 그랬던 것을 빛을 쏘는데 강강액을 발라서 쏴야겠죠. 강강액을 바르고 빛을 딱 쏘게 되면 이제 설계가 딱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진처럼 찍는다. 그래서 포토공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화된 부분이라든지 포토공정 외의 구간에서는 그 반도체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걸 자릅니다. 그 자르는 공정을 뭐예요? 식각공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잘라서 만들어진 것을 쌓아놓습니다. 쌓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 쌓아놓는 것. 이게 뭐예요?
박막공정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이제 이혼주입도 합니다. 박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거죠. 얇은 막을 박막이라거든요. 초정밀 막,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깝니까? 금속배선을 이렇게 깝니다. 금속배선을 깔고 나서 거기 금속배선에다가 이제 깔고 나면 이제 이게 정말 금속배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전기 테스트 합니다. EDS 공정. 그래서 전기 테스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맞게끔 뭐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게끔 맞게끔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틀에 맞게끔 쌓는 과정을 합니다. 이게 패키징 공정이에요. 여기서 종목 제가 찾으면 50개 찾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요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는 시장이고 이 관련된 섹터에서 누가 대장이고 누가 중심이 되는 건지 누가 핵심이 되는 건지 키가 되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반도체 8대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알 수 있고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메타버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MK전자라든지 방송에서 관련해가지고 그때 월봉 바닥에서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코스모학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제가 컨텐츠도 말씀드리겠지만 IT들도 이렇게 딱 틀을 잡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법적인 부분들과 함께 강력한 틀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공정, 웨이퍼. 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또 출출합니다. 그죠? 웨하스 기억하면 되겠죠. 웨하스. 아 저희가 이제 웨하스 기억나시죠? 이렇게 쫙 그 쪼개서 먹는 거기에 뭐 딸기 맛도 있고 뭐 크림 맛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웨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은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죠? 웨이퍼는 반도체 직접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재료다. 동그란 판이니까. 자 대부분 모래에서 추출한다. 모래 그리고 규소 그리고 실리콘을 성장시켜 실리콘에 올려가지고 만든 단결정인데 기도를 이렇게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자르면은 판판한 판이 보이죠. 그 판판한 판이 결국은 웨이퍼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종목들 봐야겠죠. 웨이퍼를 만드는 업체,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웨이퍼를 이렇게 자르는 업체 이런 종목들 이제 쭉쭉쭉쭉 우리가 정리하고 그 중에 이제 좋은 종목인데 똑같은 매출과 똑같은 실적인데 또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인데 덜 간 종목들을 찾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럼 두 번째 섹터 갈게요. 자, 산화공정. 이제 웨이퍼 공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순수한 웨이퍼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게 잘 거예요. 근데 사실 클린룸,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 클린룸을 쓰잖아요. 클린룸이 뭐라는 거죠? 굉장히 깨끗하게 쓰는 것을 클린룸이라고 그러죠. 자, 산화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물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산화물을 형성해서 트랜지스터의 기초를 만드는 광경인데 산화공정은 웨이퍼의 이제 절연막 역할도 하겠지만 또 산화막을 형성해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 예상치 않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를 보호막을 만들어준다. 이 산화재 관련된 종목, 산화공정 관련된 종목, 이 종목들도 또 두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은 정리가 계속해서 되는 거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아대 하단이십니다. 하단 보시면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을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토공정 볼게요. 자, 포토는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땅, 땅 찍는 건데,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놓는 공정이에요. 포토를 공정은 이제 사진을 찍는 공정과 매우 흡사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크, 노광. 예, 강강, 노광이라는 것은 이제 노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빛광자잖아요. 빛에다가 노출시킨다는 게 이제 노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어렵게 해서 그렇긴 해요. 근데 이 노광 강강액을 바른 웨이퍼를 빛에 노출시키면은 이제 패션화된 이제 그 마스크를 빛에게 통과시켜서 노광과 비노광물을 이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설계가 쭉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관련된 종목이 나오는데 일단 반도체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패스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삼성전자 왜 사세요? 그냥 사요. 비메모리인지 메모리인지 몰라요. 실제 그냥 좋아진대. 대한민국 1등 준대.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음식인줄 내가 이해되는 종목을 사야겠다. 이해되는 것은 오히려 저차원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종목에서 대량 어떠한 성장 모멘텀과 펀더멘탈과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틀을 먼저 잡아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기억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죠. 전극 공정, 양극재, 원극재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중에서 조립하는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이 다 끝나고 나면 테스팅하는 활성화 공정이 있다. 그중에서 종목이 잘 가는 공정은 전극 공정이다. 왜? 이거는 소비재니까 계속해서 쓰는 공정이니까. 조립 공정. 조립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후발주자. 좀 틀을 만드는 거지만 나중에 후발주자적으로 갈 가능성은 크다. 그 대신에 이게 소모성 재료가 아니니까 소비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모성 재료가 아니니까 이 소모성 재료인 전극 공정이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활성화 공정은 이걸 이제 패키징하고 시각하고 이게 아까 전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쏘쏘.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시장에서 많이 받는 것은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종목들이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재밌죠.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각공정까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시각공정 자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시각공정은 회로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자릅니다. 산화학 등의 이제 일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건식식과학이 이제 좀 더 좋다는 거죠. 건식식과 관련된 종목이 더 잘 가겠죠. 이제 건식식과 관련된 플라즈마가 더 잘 가겠죠. 습식과학보다는. 그리고 수율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박막 공정이라는 게 나와요. 8대 공정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부터는 8개 딱 외우셔서 딱 쓰시면서 관련된 종목도 툭툭툭툭 나오셔야 돼요. 자, 박막 공정은 증착과 이온 주입 공정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증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박막 만드는 건데 얇은 막을 만들어요. 그 얇은 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온을 집어넣습니다. 이 이온이 양이온할 때 음이온할 때 그 이온이거든요. 양이온 양에서 음으로 이온이 가야지만 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온을 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 박막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의미로 한 1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막이고 그런데 요거 증착 공정은 뭐냐면 요걸 잘 펴바르는 거예요. 착 붙이다 넓게 붙이는 거 증식하다에다 붙일 착자니까요. 얇고 균일하게 입혀가지고 되는 건데 요 이온에는 붕소, 인, 비소 등과 같은 불순물이며 이 불순물이 가스 입자로 만들어서 집어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 전면에 균일하게 이제 넣어서 전도성, 그 전기를 갖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막 공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웨이퍼에 싹 쌓는, 덮어 씌우는 건데 거기에다 이온을 집어넣어서 얇은 막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전기적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금속 배선,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금속 배선을 넣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온을 주입해서 전기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금속을 집어넣어서 더 잘 통하게 해야 되겠죠. 반도체 회로 패턴에 따라 금속선을 연결하는 공정이고 소자들 잘 작동시키고 각각의 신호를 나타내게 하는 공정이 사실은 이제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 같은 경우도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나오죠. 알루미늄과 구리. 아,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쓰는 게 뭐다? 알루미늄, 전 세계가 구리. 알루미늄 구리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이는구나.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이 비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서도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 구리까지 일단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배선 공정까지 갔으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EDS 공정과 그 다음에 패키징 공정. 앞에 이제 금속 배선까지 다 깔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이 전기가 정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하는 것이 EDS 공정이에요. 전기적 특성 검사를 위해 각각의 칩들의 품질 수준을 체크합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쪽 선이 대보고 오케이 단자를 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양품을 만들고 이제 불가능한 칩은 다시 리사이클하려고 만드는 부분이 EDS 공정이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이제 뭐예요? 싸야죠. 싸서 뭐 가진 제품에 맞기도 하고 카메라 보이는데 카메라에 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키징 공정이에요. 8개, 특히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간 공정이 EDS 공정이랑 패키징 공정이에요.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뭐 심텍도 뭐 관련된 섹터에서 많이 가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해 볼게요. 처음에 8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뭐예요? 웨이퍼 공정. 웨이퍼를 만들다. 그 웨이퍼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래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먼지가 안 들어오게 써야 되는 산화 공정 있겠죠. 예, 먼지를 안 들어오게 싼다. 그다음에 여기 산화된 거면 이제 완벽한 웨이퍼가 탄탄한 판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포토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고 나서 뭘 합니까? 사진을 찍은 거를 딱딱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는 공정. 식각 공정이 되겠죠. 자, 포토랑 식각 공정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자르고 나서 증착 공정 들어가야겠죠. 예. 네. 그다음에 방막하고 EDS하고 패키징 공정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결국은 이 끝에 자 8대 공정 다시 한번 웨이퍼 그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제가 8개 적어놓을게요. 자 8개 빨리 적을게요. 자 웨이퍼 공정 관련된 종목 오늘 지금 좀 이따 오픈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산화 공정 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산 다음에 산화 다음에 뭐 해야 돼? 포토 공정 외산포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식각 공정 잘라내고 그다음에 방막 공정 음이온 집어넣고 그다음에 금속 집어넣고 그다음에 EDS 전기 테스트하고 그리고 패키징 이게 관련된 종목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외산 포식 박금 전 뭐 알아서 폐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 이 공정에 대해서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8가지 공정이 진행이 됐는데 관련된 종목들 볼게요. 한미반도체 어쨌든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웨이퍼 공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시작에 대한 그림인데 제가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적인 부분들의 특성보다는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너무나 많이 어떤 설명적인 부분들이 들어갔으니까 웨이퍼 공정하게 되면 아 결국은 인고 실리콘 인고를 자르는 행위를 웨이퍼 공정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체크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됐죠. 자, 한미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 공부입니다. 자, 이거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이라는 것은 결국은 1년 기준으로 12개의 봉이 생기는 거를 월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2개가 발생하고요. 여기서 12개가 발생하는데 자, 수급적인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대량 수급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강의 드렸던 거죠. 월봉 수급 투자법 중에서.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쫓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7월선 월적으로 여기서 이제 힘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다 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모든 종목들은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기다리셔야 되는 게 자 내용에 맞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모았죠. 7월선에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다시 어떻게 썼어요? 위로 싹 쏘았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정말 제대로 한다면 한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5월선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노직이었지만 7월선에서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횡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덟 달, 8개월 만에 4배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4배면 얼마예요? 1억이면 4억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거 놓치면요 또 오면 돼요. 또 찾으면 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대신에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어떤 앞에 있는 내용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 이 종목 안 가나 보다. 아 근데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웨이퍼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장격이 한미반도체구나 이걸 알면 당연히 홀딩하고 가져갈 수 있는 자신감이 되겠죠. 주식은 이꼬르 자신감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다라고 보고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샵 3772 황주멸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지금 종목적인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웨이퍼 공정 나왔으면 이제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산화 공정 나와야 되겠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산화 공정 관련 줍니다.
최근에 주성인이 주가를 많이 갔었죠. 자, 주성공 엔지니어링은 여기서는 주가가 왜 못 갔어요? 7월선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선은 추세선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7월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7월선 위로 올려놓고 대규모 수급이 발생되고 똑같이 아까 그 무슨 반도체랑 똑같아요? 한미반도체랑 똑같죠. 자, 7월선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7월선이 위로 올라오고 나서 한 4년, 4개월, 정정할게요. 4개월, 4개월 정도 행보를 합니다. 주성엔진 실적 턴어라운드한테 종목 정말 안 가기로 유명했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한 7,000원 부근에서, 7,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많이 가진 않았네요. 타 종목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대장격인 역할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7위 14, 약 두 배밖에 아직 못 갔습니다. 다 종목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세 흐름을 보였네요. 작년도에 하락한 것 대비도 뭐 이렇게 반등이 많이 크진 않았고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악성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7월선을 무너뜨렸죠.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이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 8월 31일. 8월 31일 날 이거를 종가상으로 끌어올리면 오히려 저는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매수했어도 늦지 않아요. 왜? 추세 이탈이니까. 추세를 다시 아래 꼬리는 잡았지만 위로 당겨가지고 8월 달에 위로 올리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죠. 저 주식적으로 뭐예요? 주식적으로는 아 봅시다. 만 원. 지지 보이시죠? 지지. 만원과 8천원. 만약에 이 종목이 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7월선 타고 올라가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만원 이하에서 만원 이하에서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만원 이하에서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재밌죠. 주성 엔지니어링을 만약에 8월 때까지 종가가 안 올라오면 추세 하락으로 인정하고 만원 부분에서 매수한다. 그때는 추세가 이탈되면 뭘로 바뀐다? 지지와 저항. 그 개인분들이 추세와 추세 이탈과 결국 추세 상승과 지지와 저항은 짝꿍이에요. 지저는. 아시겠습니까? 재밌죠? 네. 이게 재미인 거죠. 주식을 하는. 다음 부분 볼게요. ENF 테크놀로지, 포통정이죠. 아, 이렇게 봅시다. ENF 테크놀로지는. 왜냐하면 추세가 완전 이탈됐거든요. 그럼 추세 이탈하면 뭐라? 지지와 저항. 추세 이탈 안 했으면 추세 라인. 그러니까 추세 이탈했으면 지지와 저항을 생각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많이 놓쳐요. 자, 이제 포통정 관련된 종목, 관광객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보세요. 대규모 수급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여기서 한번 발생됐고. 자,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시세 분출하고 크게 못 갔어요, 이거는. 두 배도 못 갔네요, 그죠? 자, 두 배도 못 가고, 자, 7월선 땄는데 다른 종목보다 추세 라인이 얇아요. 자, 이 종목, 그 만 원에서 53,200원 다섯 배는 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네. 근데 주성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했으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 세 개의 점이, 세 개의 점이 연결되면서 하단부와 만나는 점. 어디예요? 25,000원. 이 종목이 회사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회사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배드하지 않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이 종목이 트레이딩 할 수 있고 수익성에 대한 극대화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요 부분에서 하단까지 추세 상승을 따라올 때 7월선을 따라올 때 7월 따라가지만 지금은 추세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탈이 나왔을 때는 빨리 이 추세를 잡겠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에서 잡을 수 있는 지지와 저항. 단 전제 조건은요. 포토공정 이런 어떠한 슈퍼사이클 테두리 안에 슈퍼사이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흐름이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 공부도 하지만 차트 공부 당연히 병행해서 여러분들 타이밍과 흐름과 어떤 매칭 포인트들이 맞아져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솔브레인 시크 공정이죠.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공정이에요. 잘라내는 공정. 자, 솔브레인 시크 공정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한번 매수 들어오고 두 번 매수 들어오고 세 번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시가공정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주가 이렇게 가면 자, 지금 여기서 떨궜어요, 주식이. 그러면 라인을 이탈한 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숄브레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32만 원 이탈됐으면 손절을 쳤어야죠. 다시 잡으면 되니까. 자, 숄브레인 같은 경우 그 이제 분사가 됐죠. 숄브레인 홀딩스와 숄브레인 사가. 그래서 숄브레인은 사업부를 맡고요. 숄브레인 홀딩스는 홀딩스 지주사부를 맡습니다. 이것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숄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자,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 다시. 그럼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은 삼삼을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면 최고고, 위에 세 개나 아래 세 개가 반반이면 좀 소수하다. 그럼 솔브레인이 세 개 이상의 공통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어디예요? 24만 원이죠. 그럼 이 자리 올 때까지는 매수 포인트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추세는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 이탈 이후에는 우리는 뭘 본다? 어디서 월봉상의 지지와 저항이 발생했는지. 결국 위아래 양측에서 다 지지와 저항이 발생해서 세 개의 틀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못 찾는다면 꼭지점 세 개, 공통된 자리에 세 개의 점이 찍히는 자리를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라 본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주식에서 사이클에 대한 노직과 함께 흐름인 거죠. 그러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월선을 타고 올라갈 때, 자, 타고 올라갈 때 대규모 수급과 함께 쭉 치고 올라갔는데 흘러내리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자리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 자리가.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띄고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유쾌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힘이 될지는 또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종목이요.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일일비할 장세는 아니에요. 아니, 사이클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들어왔는데 2차 전지가 들어와 있고 반도체, IT 반도체가 들어와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쪽의 종목들이 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드리고 있죠.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 추세 라인이 이탈되면 지지와 저항으로 보는 거구나. 추세 라인은 항상 기본값을 두고 부여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또 누나톡, 오픈채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 샵 3772,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고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막공정이라고 했죠. 막을 짤, 박을 이렇게 또 이렇게 초극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온을 집어넣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막공정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 정말 잘 갔어요. 그죠? 박막공정 관련된 종목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서 관련된 섹터가 좀 작다. 물론 더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두각받는 종목이 작다. 그럼 좀 보세요. 여기 좀 대량 수급 붙었으니까.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7월선을 결국은 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데드라인, 종가만. 종가만 이탈 안 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럼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 이탈이 나왔어요. 이건 뭐 시장의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 7월선 하니까 기가 막히죠. 추세 탈 때 쫙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제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럼 자,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위에 세 개 만나는 자리. 아, 3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근데 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네 개, 다섯 개 쫙 만나는 자리. 이 자리 따봉이죠.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서 이 종목은 3만 5천 원 자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유진테크도 다섯 배 정도 벌었습니다. 9,510 원에서 5만 4천 원까지. 근데 이제 핵심 사항과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 거죠. 결국은 이런 어떤 로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애매는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 보겠습니다. 자, 네페스는 이제 금속 배선 공정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이제 배선을 까는 걸 말하죠. 그래서 네페스가 최근에 주가가 잘 갔던 거예요. 물론 제가 네페스 예전에 2차전지 관련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지만
이 종목이 또 다른 건 이제 기본은 네페스는 금속 배선 공정 관련주였죠. 자, 대략 대규모 수급 볼게요. 이거 대규모 수급이 나오고 오히려 무너졌네요. 그죠? 또 무너져. 이건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 잘 맞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 뭐냐면 급등하기 쉽지 않아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이게 지주사격인 종목들이나 좀 느린 종목들에 의해서 이런 방식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인데 35,000원에 매수 포인트가 하나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포인트 잡혀요? 만약에 지지와 저항이면 하단 부분은 빼고 자 요렇게 해서 잡히는데 자 지금 요 배그 요 박스권 안에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매수 포인트를 받아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았던 게 최근에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자체가 이 넉넉한 어떠한 추세 라인을 만들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선상에서는 어떤 이런 그림이 나올만 했죠. 종목들을 내가 8대 공정 안에서 찾아내고 그 8대 공정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지지와 저항과 시장에 대한 가치 부여 그리고 평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찾아내는 결국 이것이 주식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아까 자, 패키징 테스팅 공정인데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기가 막히죠. 7월선을 하니까 종가만 잡고 본다면 이게 다른 것보다 셌죠. 왜 셌어요? 자, 다섯 배가 똑같이 갔다 하더라도 요거는 차트를 만들면서 갔어요. 만약에 앞서 차트를 깨면서 간 종목과 차트를 맞춰서 간 종목, 똑같은 종목에 대해서 기회를, 찬스를 부여한다면,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 기회 속에서 저는 이 리노공업이 더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결국은 모든 주식은 선택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어떠한 기회 부여, 리노공업이라는 패키징 테스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노공정까지 봤죠? 제가 그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은 제가 정확히 맞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원래 시장을 한번 크게 틀렸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 잘 맞춰요 제가. 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니까. 자, 근데 코스피가 추세라인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삼성전자가 500조면은 10%를 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50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탁 계산이 70조면 20조밖에 안 내요, 안 났네요. 10%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간다라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500조 때.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이죠. 450에서 500조 부근이라면 아니 450조에서 정정할게요. 400에서 450조죠. 400에서 450조 부근이라면 해볼만하다. 오히려 400조 밑에 있을 때 400조 밑에 있을 때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7만원 언저리 초반부터 6만원 중후반 요 자리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달라 올라가죠. 근데 결국은 이제는 500조까지 가기는 어렵고 450에서 500조 사이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주식은 뭘 공부하셔야 돼요? 시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로직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 SK엔닉스는 빠지는 것보다는 그 하단이 닫히고 또 상단이 닫혀서 박스 피 흐름. 왜? 자금이 아직 넉넉치가 않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가적인 상승을 부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하드한 국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럼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추세 하락에서 이제 반등 로지까지도 주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의 짝꿍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가 반등에서 그리고 현대와 기아가 주가 반등의 짝꿍이잖아요 근데 이런 짝꿍을 아성을 깨트릴 수 있는 산업 섹터가 나타났죠 메타버스 뭐예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등장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면서 1등을 달리고 있고 500조로 SK하이닉스가 100조 밑으로 내려오긴 했죠 100조 밑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원래 SDI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죠 그 다음에 LG화학 요 세 개가 여기가 1등이라면 여기가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군이 2등 자리 내놔 내가 2등 할 거야 하면서 2등 자리를 뺐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의 SK하이닉스의 시총을 네이버가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예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이 엔카 네이버 카카오라는 메타버스 군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빠르고 럭셔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럭셔리한다는 건 주가가 부양할 수 있는 로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스토리라인이 없을 때 주식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메타버스를 지금 보면 안 된다.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가 오늘도 제일 빨랐어요. 그 시장이 삼성전자와 SK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실적은 물론 어떠한 거품이 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움직인 종목이잖아요. 대기업이 한 발 이렇게 딱 움직인 종목에 대해서는 사이클적인 로직에서는 분명히 주가 시세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코스닥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천스닥, 그죠? 우리가 이름 참 잘 져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천스닥, 뭐 10만전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얘네가 이제 잘 가려면 바이오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잘 가려면은 BG 게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군이 있습니다. Jet. BG Jet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 이제 시총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시총 1조 넘는 기업들 등등등. 근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하방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방어 역할을. 그리고 게임주가 있습니다. 게임주. 이 게임은 또 하나가 엔터랑 엮이죠. G인가요? G 게임과 엔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메타버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코스피의 메타버스 대장주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아시겠죠?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그 밑에 다양한 분류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지금 이 시장을 이끌 엔터 코스닥의 그 메타버스를 이끌 종목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CJ&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재밌죠? CJ&M 제일제당인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왜 메타버스로서 더 두각을 벗냐면 2대 주주가 누굽니까?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쨌든 바이오는 방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CJ&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메타버스 대장주가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CJ&M,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JYP, SM, 뭐 JYP 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하방이 어느 정도 닫히게 되면 또다시 위기보다는 기회 속에서 로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상위 랭크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코스닥 상위 랭크된 CJ&M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은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들이 유지가 돼준다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법적인 부분들 한 번 더 리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8대 공정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웨이퍼 공정이 있고요. 웨이퍼 산화, 그 다음에 식각, 포토, 그리고 방막, 금속 배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죠. 테스팅, 결국은 그 전기적 테스팅과 패키징 테스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공정 이후에 우리가 기법을 배웠습니다. 요 관련된 종목들, 이 관련된 섹터 중에서 대장주를요. 자, 7월선입니다. 왜 7월선이 나왔냐? 5월선과 10월선의 2분의 1 값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이 7월선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따라가면 추세 매매를 하시면 되고,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눌린 공략 종목 매매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don't worry, be happy 종목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무궁무진한 기회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문자 샵377을 통해서 여러분들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노런트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요즘 인기 많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스토리, 이야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기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준엽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